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서 까칠한 미식가 코너를 맡고 있는 마클라미스터 황교익입니다. 아,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용평 리조트에서 열리는 VIP 만찬 식단이 공개됐는데 사실 조금 사고가 있었어요. 이런 행사 음식은 이벤트성이 워낙 강해서 딱 그 행사 그 딱 타이밍에 이렇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유출이 됐어요. 뭐 내부 단속이 안 된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유감이기도 하고요. 에피타이저격인 그 첫 번째 코스가 뭐 축제의 한 접시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데 그 올림픽 정신을 담은 그 오색 메밀전병이 나오고 옆에 훈제 무지개 송어 초당 두부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합의 한 접시라고 해서 통감자의 한우 스테이크 뭐 다 강원도 겁니다. 그리고 철원 DMZ에서 만들어진 고추냉이 간장 소스 태백산 곤드레 나물밥에다가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게 그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가시 철조망을 녹아내리는 한반도 초콜릿 요건데 색깔이 한반도 색깔이 깔리니까 하늘색이죠. 이 하늘색은 식욕을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것을 진행을 할 때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식욕이 떨어지도 한반도 색깔이 그런데 저도 이 상차림에 대해서 의견을 좀 보탰었는데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 드시면서 뭐 그게 맛있다 어떻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음식에 담겨있는 의미 생각하면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었던 어슬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의미 있는 한 끼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주말특근의 첫 번째 순서는 최문순 강원지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진솔하면서도 유쾌한 인터뷰였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2부에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아, 제가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고마우실 거 없고요. 11월 말에 저희가 네네. 인터뷰할 때 네네. 티켓 완판되면 완판남으로 출연한다고 하셨는데 완판됐습니까? 완판을 못했습니다. 지금 완판남이 아니고 이제 미완판남이 될 것 같습니다. 미완판남. 네. 이렇게 뭐 가파르게 상승세를 그리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올림픽은 75%, 그다음에 패럴림픽은 85% 정도가 팔렸습니다. 75%. 여기에 이제 현장 판매가 한 10% 남게 되는데 현장 판매를 더하면 85%, 패럴림픽은 95% 이렇게 이 정도 팔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꼭 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궁금한 것은 네. 올림픽이 시작되면 더 이상 그 현장 판매 위에 온라인 판매는 안 합니까? 그것도 계속 판매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사신 분들 빨리 사셔서, 지금 늦게 살수록 좀 좋지 않은 경기들이 남으니까요. 빨리 사셔야죠. 좋지 않은 경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TV를 보다가,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멀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불쑥 네. 들면 인터넷에서 여전히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이 판매율이 더 올라가서 결국은 거의 완판이 될 수도 있긴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판매율이 소치 올림픽이나 다른 올림픽보다 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제가 완판남을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100% 팔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아야 될 걸로. 그래요. 다 이전에 동계올림픽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하계올림픽보다 인기가 분명히 낮긴 한데. 네.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해졌는데. 그 이전 올림픽, 동계올림픽들의 티켓 판매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75% 지금 이 시점에서 75%가 소치올림픽보다 조금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현장 판매와 진행되면서 판매되는 거를 합하면 한 90% 정도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10%도 저희들은 꼭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장장님이 많이 좀 팔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표를 팝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개막식도 너무 추울 거다. 사실 최근에 그 올림픽 관련한 보도들은 대부분 네.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많아요. 너무 춥다. 뭐 북한 관련된 이야기, 뭐 올림픽 네. 얘기하다가 미국 얘기 나오고. 네. 그렇게 과거와 비교해 보자면 국내 이런 네. 큰 행사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뉴스들이 많긴 한데. 네. 그렇죠. 글쎄, 저도 좀 그 점이 섭섭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다 들어와 있고, 지금 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기왕 올림픽을 치르는 거, 좀 아주 기분 좋게 치를 수 있도록 다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뭐 다른 나라에도 있는 문제들이고요. 오히려, 외국에서 오신 IOC 위원 같은 분들은 평화올림픽이 됐다는 데서 굉장히 큰 축복을 해주고 있으시고 IOC가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야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 가실 분들을 위한 정보 차원을 여쭤보는데 아까 네네. 말씀드린 너무 춥다. 네네네. 네, 그런 보도가 하도 많아서 가지 말라는 네. 얘기처럼 들려요. 너무 추우니까 네. 가지 말라는 얘기처럼 물론 가지 말라는 내용은 없는데 너무 춥다는 얘기가 많고 그거하고 네. 그거 어떻게 할 건지 해결할 건지 네. 또 하나는 가깝잖아요. 이제 KTX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당일치기라도 갔다 올 수가 있는 건지 뭐 숙박 문제는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 데서 다 안 네. 알려줘서요. 네. 우선 이제 너무 춥다는 것에 대해서요. 네. 추운 것은 사실이지만 추운 건 사실이죠. 너무 춥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제 말은 궁금한 게 거기 네. 뭐 난방이라든지 혹은 뭐 개막식 네. 때 뭐 바람막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네. 네.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덜덜 떨면서 네네. 네. 저체온증이 걸릴 정도는 아니다. 네네. 네, 네. 마치 저체온에 걸려서 뭐 실내 갔다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유 저 너무 추워서 네, 못 네.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몇 번 거기서 공연을 봤는데요. 다소 추운 건 사실이지만. 다소 추운 건 사실이지만. 그걸 못 볼 정도거나, 네. 뭐 저체온증에 실려서 쓰러질 정도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뭐 추운 게 사실이지만. 온풍기 있고 그렇죠. 뭐 담요 있고 뭐 이렇게 제공한다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5종 세트를 제공합니다. 모자에서부터 담요까지 핫팩까지. 예, 5종 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5종 세트, 모자, 담요, 예. 핫팩.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나머지 이제 요 이렇게 우이. 우이. 그럼 이렇게 예. 그렇게 장갑 이렇게 전부 나눠 드리고 자리에 전부 비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무료로 주는 건가요? 네. 무료로 주는 겁니까? 무료로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정 추우신 분은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 있는 온실을 자리 주변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따로. 네. 네네. 그래서 정 추우신 분들은 거기서 잠깐 뭐 몸을 녹이시고 다시 자리에 오셔도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일치기 가능합니까? 당일치기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강릉 평창까지 한 뭐 2시간 남짓 걸리니까 당일치기 네. 가능한데 헐레벌떡 다녀가셔야죠. 그렇게 굳이 헐레벌떡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를 즐기는데 그렇게 헐레벌떡 다녀가실 필요가 있으신지 저희가 좀 가능하면 2-3일 주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숙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박을 비롯해서 예. 싸게는 4만 원, 5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싼 숙박업소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네. 숙박 뭐 바가지 요금 이런 얘기도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들이 여러 자정결의도 하고 저희들 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싼 숙박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서 좀 편안히 좀 주무시고 며칠 즐기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뉴스나 혹은 뭐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뉴스가 잘 안 나와서요. 제가 굳이 지사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 집행위원장이시니까 이런 소식 알려주셔야죠. 예. 지금 올림픽 선수촌에 이제 북한 선수들도 입촌했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잘 모르시겠죠, 사실. 네, 밖으로는 접촉을 잘 안 하고요. 네. 지금 제가 접촉이 좀 자유로운 분은 장홍 IOC 위원. 네. 어제 이제 IOC 총회에 왔었고 저도 네.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었고 뭐 대통령께서도 직접 호명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네. 워낙 능수능란한 분이고 여유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네. 어련한 분이신데 네. 어제 제가 만났더니 제가 그때 뭐 7년 전에 남아공에서 이제 유치 결정됐을 때부터 네. 만나가지고 꼭 평창 올림픽에 오셔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뭐 답변을 못 주다가 이번에 오게 돼서 아주 잘 됐다. 잘 돼서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선수도 잘 지내고 있냐고 하면 대충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모르겠다고. 너무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여자 아이스 하키 선수단. 네. 이제 관심, 충분히 관심 대상이 됐었는데. 네네네. 혹시 그 선수들은 서로 잘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 저도 뉴스를 보고. 네. 네, 잘 모르시는 저는 이제 안의 소식은 잘 모르겠고요. 예. 밖에서는 그 경기를 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경기장 안에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아, 거기는 이미 완판입니까? 그건 완판입니다. 네. 아, 그리고 밖에다가 저희가 그 월드컵 때처럼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공동 응원단을 밖에서 하게 해달라 이래서 지금 뭐 밖에서 뭐 5천 명이 될지 만 명이 될지 응원단들이 전국에서 지금 몰려오신다고 그래서요. 그거 지금 준비하느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무슨 내막은 잘 모르겠고 밖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군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올림픽 네네. 진행되는 중에도 저희가 내부 소식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밖에 소식 궁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공장장님도 꼭 좀 네.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한 번은 가볼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 네,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 아, 평창 동계올림픽 잘 돼야 됩니다. 저도 강원도 명예 도민이기도 하고 명예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원도 일이라 그러면 그냥 발벗고 나서서 돕고 있는데 올림픽 잘 되고 그 이후에도 잘 그 시설들이 잘 활용되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랍니다. 쭉 그래왔지만 요즘 뉴스 공장은 뭐 똑같이 실세 없이 잘 돌아갑니다. 뉴스 공장은 늘 그래왔듯이 가장 먼저 누구도 전하지 않는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 듣고 이어갑니다. 뉴스 공장 주말 특근 두 번째 순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정치 구단주 코너인데요. 아, 박지원 의원 요즘 기분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유쾌했다고 하는데요. 2월 8일 목요일 3부 방송 내용 다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민주평화당. 오늘 참 잘 불러줬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군요. 예, 많아요. 네. 싱글벙글, 싱글벙글. 우선 싱글벙글 하신 이유가 미래당 당명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 얼굴에 너무 고소하다 하는 표정이 너무 많이 나요.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미래당 네. 당명 사용 못한다 해서 아, 제대로 가는구나. 네. 과거당. 과거당. 과거에 살잖아요. 과거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른미래당 예.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도 유승민만 남고 바른만 남고 안철수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잖아요. 하려면 바른국민당 해야지. 여러분도 국민이 뒤로 왔다고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아마도 발언 앞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국어를 굉장히 못했던 것 같은데 발언 네. 이런 말은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제 말은. 아 국민 발언당 그게 되겠어요? 발언 국민당이야 맞지. 그런데 아무튼 네. 과거당으로 안 갔으면은 이제 유승민만 남고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는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잘 돼야죠. 그렇지만은 당명으로 볼 때 그렇다. 당명으로 볼 때. 예. 아, 그 외에 혹시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김여정. 아 북한의. 방남. 네. 이건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예. 또 가버렸어요. 예. 그게 참 멋있어요.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네.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 참가한다고 하니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네.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는 김여정.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컨 회담도 되고 더 참 좋은 것은 김여정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네. 금세 올라갔다가 네. 다시 내려와서 폐막식에도 참석해서 이방카 김여정 네. 이런 만남에 시간이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런 식의 계산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북한은 허를 찌르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압박에 살아남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거는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그 미국의 압력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회피 기동하여 살아남은 나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예.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요. 예. 항상 중국, 소련, 지금은 러시아, 예. 미국 여기를 가지고 놀아요. 예. 지금 이게 좀 과한 말인데 김정은이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 셈입니다. 네. 한마디 하면 그냥 출렁출렁출렁해요. 외신도 다 타고. 네. 그걸 또 키워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네. 아,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장사를 잘하고 있다. 아, 그렇죠. 세일스던트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긴장을 고조시켜서 뭐 본인이 이 긴장을 다 해결한 사람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클린턴, 오바마. 참 역대 최근 대통령 중에서 가장 국민적 미국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데 클린턴도 오바마도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민주당 정권이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네. 그래서 재선된다. 그런 플랜이 있을 거예요. 노벨상 얘기도 하셨고.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장이 한 것을 제가 도둑질 해왔어요. MB도 도둑질 잘하잖아요. 갑자기 MB 얘기를 또. 그런데 이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이 결국은 예, 지역의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다. 결국은 이제 처음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민주평화당과 같이 할 거라고 했는데 이분은 근데 이 세 분이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예, 이 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배신자라고. 아 제가 배신자라고는 하지 않았고 말 똑똑히 하세요.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예. 정치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언론이 딱 썼더라고요. 아, 그런데 가관은 네. 안철수 대표가 기자가 박지원 대표하고 친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제 친했나요? 아, 이 사람. 그러면 저를 이용했나요? 이용한 거겠죠. 그리고 친하지는 않으셨나요? 난 친했죠. 우리 네. 아니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매일 전화했고 문자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네. 그리고 기자들이 다 알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언제 친했나요? 그걸 보면은 아 안철수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김동철 네. 박주선 다 잘 아시는 분들 주승용 아 형제처럼 알죠. 예. 그럼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은 민평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으로 간 겁니까?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아, 그런데 결국 우리하고 같이 할 거니까. 아, 예, 그냥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6개월 1년 이상 정치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세 와요. 금세, 그렇기 때문에 금세 또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를 어제 그렇게 안철수까지 비난 박지원이 매도했으니까 제가 참으면은 만난다. 그래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고요. 뭘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세 분이 사과를 요구했던데요. 예. 뭘 사과할 게 뭐 있죠? 배신자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배신자라고 안 불렀어요. 정치하다 보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 기사 잘못 쓴 것을 내가 왜 사과해요? 예, 그 세 분을 딱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건 아니고. 예. 아, 도둑놈도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제가 감옥에서 얘기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검찰에 불려가면서 도둑놈들이 불고 오면은 우리 죄수들이 상대를 안 해요. 배신했다고? 네. 그게 네. 정의로운 사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게 배신자 이 세 분은 아닌데 하여튼 배신하면 안 된다. 일반론이다? 일반론이죠. 네. 양심이 약간 꿀리네. 근데 그 좀 더 합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송기석 의원도 그리고 송금주 이용우 의원도 무소속으로 남겼다고 했으니까요. 송기석 의원은 뭐 오늘 네. 10시 10분에 재판이 있는데 진짜 잘 되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송기석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상대하기는 또 군번상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야자하는 놈한테 내가 사석에서 아니 사석에서 야자하지 않는 민평당 의원 있습니까? 아, 뭐 있죠. 누구랑 안철수 야자. 대표님. 아, 대표일 때는 대표님이라 네.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뭐 송기석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네. 그렇게 하면서도 안철수 메신저 역할로 굉장히 끝까지 충성을 해서. 손금주 의원 병문안도 가고 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손금주 의원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하고의 인간적 또 정치적 신세를 진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완충 지역으로 무소속으로 갔다 올 거고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만났어요. 예. 또 자기 부부가 병원으로 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맨 처음에 국민의당이 합당을 2월 4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당대회를 2월 11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자기는 명분상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했는데 11일 통합이 되면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옵니다.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그게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고 총리실 등 굉장히 그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정책위 의장이나 혹은 최고위원 한석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실 거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거예요? 네.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한다니까요. 그렇게 민주평화당 잘못되기를 바라는 공장장 같은 국민은 10%도 안 돼요. 송기석 의원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박지원 대표만 이렇게 떨궈내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송기석 의원 오늘 재판이나 잘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네. 못 당해봐가지고 네. 안철수부터 그런 기라상 같은 의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박지원이 키워주는 사람이 참 많다. 기분이 좋습니다. 비례대표 세 분은 이제 출당을 안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몸은 우리고 네. 적은 호적은 그쪽에 있겠지만
결국 유승민 대표가 2월 10일 합당돼야 되면은 당대표가 돼요. 그런데 유승민 당대표는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안철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오기밖에 없는데 고집밖에 없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어제 조배숙 대표가 괜히 찾아가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네. 뭐 대표께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안철수 대표는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 얘기 나오던데요. 글쎄 후보야 누구든지 될 수 있죠. 문제는 당선되느냐가 문제지. 부산 저도 예. 대통령 후보 하고 싶은데 후보는 될 게예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못해요. 예, 저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대표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유승민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높이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이념,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보수다. 대북의,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 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존중한다. 그렇죠. 네. 그러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저처럼 진보 개혁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경쟁하면서 발전해야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그러한 면에서 저는 보수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배신하면은 자꾸 배신돼요. 젊은 시절에 많이 발표했죠, 당적을. 중도개혁. 김대중 정책, 햇볕 정책을 이어받겠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극중주의. 극중주의. 그러다가 또 보수주의, 아, 공화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극중주의. 그러다가 이제는 보수대연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인들은 기록이 안 남았지만은 지금은 달랐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늘 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국가 질서가 예. 잡힌다. 그 기본으로 항상 말씀하시고. 이제 홍준표 대표 제 마음속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됐으면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대법원에서 기각시키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자. 국가 예. 질서를 위해서. 예. 그 가장 정의롭고 국민 신뢰를 많이 받는 사법부마저 우리 국민들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입장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1심 선고가 났으니까 사법부 결정이에요. 아 항소심 결제가 났으니까. 2심. 그러면 대법원에 네. 검찰이나 특검에서 상고하면 기다려보자.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그건 사법부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불만을 갖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순종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나가야 된다. 의회에 겁니다. 계신 분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누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제가 평가를 하면서 그랬어요. 네. 사법부도 좋은 재판을 해야 된다. 좋은 재판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네. 사법부 앞에 불려가신 일이 또 적지 않으니까요. 저는 많이 재펴갔죠. 그래서 사법부의 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검찰 심기도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검찰하고 싸워요. 아, 검찰이야 기소만 할 수 있죠. 판결이 역시 사법부가 하니까. 그렇더라도 검찰이 기소 안 하면 사법부 볼 일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검찰이지.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국민이 예. 영국에서 산업혁명 후 오늘의 영국이 된 것은 종교가 언론이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국이 왔습니다. 그 제대로 서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기관,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그래도 사법부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내일신문 일면 탑으로 났는데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0%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위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좋은 재판 하셔야 돼요. 네. 요런 스스로 조사, 큰일 나요. 이런 조사 뒤에 싹 이렇게 숨으셔가지고. 아니 스스로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재판을 봤는데 네. 그 재판장이 어떤 사건에 뭐에 연루됐다 하면은 제가 재판에 승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법부는 진짜 알찬 개혁을 제대로 개혁을 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바른정당을 탈당했을까요? 잘 간 거 아니에요? 잘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 내 자리가 없다? 그렇지 않죠.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당이 안 되잖아요. 미래가 없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무소속으로. 네. 남아있다가 거기도 네. 자유한국당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아, 그렇게 봅니다. 그쪽으로 갑니까? 네. 네. 우리 당으로는 안 오고. 거기는 안 가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교황께서도 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네. 이런 것을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십시오.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고 네, 그걸 맞춘 거죠. 네. 이방카가 온다니까 네. 김여정을 보내고 분명히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제가 미국 상당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곧 미국에서 대북 큰 걸 떠뜨릴 거다. 대북 압박을 가하는 어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올림픽 끝나면은 김정은도 미국에다 뭘 하나 던질 거다. 네. 휴전 네. 전에는 공격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국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됩니다. 펜스 김영남 세컨 회담. 이방카 김여정의 방한 방남.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때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참고 협력해 주자. 하여튼 긴장이 한번 오긴 올 거다. 곧.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풀릴 것이다. 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민주, 이제 출범했으니까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아, 정치구단답게 시원시원합니다. 뉴스 공장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누르과정을 비롯해 주옥 같은 고정 코너 아주 절묘합니다. 제작진에 의하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까칠한 미식가 이 코너도 인기가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출연하지 않는데도 출연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갖다가 이렇게 재밌게 들었다고 이렇게 달아주시는 제 댓글 부대도 존재한다는 것을 저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고정 패널을 확보하고 있는 것 이거 다 사실 김우중 공장장의 힘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생긴 거는 그래도 아주 친화력은 아주 좋습니다. 같이 고기 먹기에는 아주 최적의 이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김우중 공장장의 유쾌하고도 송곳 같은 진행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발빠른 섭외력 그리고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시사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 있었는데 그때 김우전 유소공장이 1위를 했습니다. 신설된 지 겨우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위를 했다는 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주말 특근도 주말 프로그램 중에서는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뉴스 공장을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함께 까칠한 미식가 코너도 함께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공장 주말 특근 마지막 순서는 도시건축과 김진애 박사님의 도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공화국에 대해 짚어본 시간이었는데요. 6월 8일 목요일 4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이상한 신드롬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나 그 광고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도대체 얼마에 들어올까 싶어서. 삼성화재. 그건 한번, 아니, 왜냐면 얼마에 들어오든 받든 안 들어오든 여러 가지 신드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삼성이 광고를 준다면. 네. 방송국에 광고 얼마나 주나요, 삼성은? 1년에? 글쎄요, 보통?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예상치 못한 아이템으로. 남영동 대공분실과 네. 김수근 선생의 흑역사 이거 가지고 하여튼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도 많고 네. 또 너무 처음으로 안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제대로 더셔봤어야 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뭘 그것까지 나서냐 이러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딜레마적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건축이나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딜레마적인 게 우리가 저간의 사정을 모르질 않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판할 건 또 비판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대가 그러했고 전혀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는 알려줘야 되는데 숨겨져 버리니까. 그런 게 많아서 제가 김성근 선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이 건축가와 건축의 딜레마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 오늘은 다시 주택 정책으로 돌아와서. 그렇군요. 그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아파트. 혹시 그 방송을 들은 일반인 말고 그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반응 혹시 없었어요? 있지 왜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앞이니까 저거 입은 다물지. 근데 저기 뭐 다른 뭐 거를 통해서는 뭐 그렇더라고요. 업계 반응이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게 긍정 부정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얘기 다음에.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저기라는 게 그 공간사의 당시에 그 분들이 좀 나와서 이제 왜냐하면 증언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업적은 업적이고 또 그리고 밖에 안 남았어요.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빨리 말씀하십시오. 예. 아파트 공화국 우리 아파트 공화국 지난 2주일 전에 했는데 오늘은 단지 공화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단지 공화국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파트 공화국은 이제 프랑스 학자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 단지 공화국이라는 사람은 우리 학자입니다. 명지대의 박인석 교수가 저기 책에서 말을 붙였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고 단지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아파트 공화국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뭐 굉장히 많고 또 이거는 그냥 집합 주택 공동주택의 한 형태잖아요. 뉴욕에도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다. 그런데 단지 공화국이 우리 사회의 문제다. 왜냐하면 단지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되게 아파트 단지라는 이름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파트 단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삼성 뭐 LG 그러니까요. 뭐 해가지고 브랜드 하나 덜렁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단지죠. 하나 달랑이.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큰 단지로 사십시오. 큰 단지로 사야지 집값도 안 떨어지고 나중에 집 팔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 단지로 자꾸 대단지화하는 이런 성향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는 이유에 간단하지 않겠어요. 크게 하면 자기들 들어가는 돈을 잡고 이유는 크게 남으니까 이거는 거대 자본의 놀이터입니다. 한마디로. 저기 단지가 거대 자본의 놀이터인 거 그리고 이거는 1980년대 이후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성장하면서 자꾸 거대 단지들 자꾸 생긴 거고요. 지금은 이제 똑같은 거 여러 번 찍으면 돈이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물론 거기에는 이제 수요자들이 이게 이걸 좋아합니다. 더 크게만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뭘까요?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편합니다. 값도 오릅니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단지가 모여 있으면 편의시설도 같이 모여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도 다 편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그러네요. 앞에서 딱 해주고 저는 편합니다. 단지가 싫던데. 글쎄, 우리 다음 주일에 저기 다음 주일에 그 저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왜
김호중 공장장은 아파트를 싫어하는가? 이거 주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죠. 저는 싫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고. 오늘은 그 단지도 네. 싫고. 근데, 네. 근데 이 단지가 왜 그렇게 이제 방현석 교수나 이런 분들이 문제로 여기느냐 하면은 이게 거대 자본의 노조토가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먹거리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같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도시에서는 이게 도시는 자꾸 피폐화된다. 도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단지 안에 도로 못 뚫지 않습니까? 도로도 못 들어가게 네.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도시 안에 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성이죠. 성이자 네.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또 섬입니다. 네. 그 안에는 섬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너서클이 될지 모르지만 네. 주변한 건 담을 쌓는 거예요. 주변하고 네.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도 담을 쌓아요 사실. 글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단지 이기주의가 생기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자꾸 섬으로 만들게 하는 굉장히 나쁜 거다. 게다가 또 단지 내에서 큰 평수와 작은 평수의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 소셜믹스는 또 나중에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생기는 문제인데 단지가 커지면 중간에 한 번씩 적어도 한 3, 40년에 한 번씩 집을 짓거나 이럴 때요. 도시의 유연성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무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왕창 그냥 폭탄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재개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값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네. 있는데 뭐 미국이나 뭐 우리 유럽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도시형 아파트들이에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커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도도 이렇게 많이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바꿀 때도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천천히 잘하거나 진화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단지 째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단지공학의 문제가 도시에 대한 문제, 우리의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자본의 이 문제, 다른 나라의 삶의 문제. 이런 단지 형식으로 아파트를 잔뜩 모아가지고 곳곳에 짓는 곳이 없어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품화와 자본화 되는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그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붙인 사람 이름도 그 발레리 줄레츠 교수도 왜 이래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가 많을 수 있다. 많을 수 있는데. 근데 미래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비싸냐.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슬럼같이 보이는데. 아파트가 왜 이렇게 제일 싸죠.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말입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단지 공화국이라는 거를 거기에 덮어 씌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서로 따뜻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 공화국이라는 거에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적폐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싸울 벗어나지 않는 굴레로 보기에는 우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건설 회사들이 자기 이윤 때문에 만드는 문화를 우리는 이제 다 받아들여서 그냥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편하니까 하고 넘어가는 이걸 끊어야 된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끊어야 됩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역시 김진애 박사님의 분석은 다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꼭꼭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방송 그 알쓸신잡이라고 있죠. 유시민 작가와 저와 뭐 내과학자, 건축가, 뭐 예전에는 소설가도 같이 했었죠. 그때 남자들만 나와서 뜯은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남자들 다 빼고 여성분들만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번 이 알쓸신잡을 진행해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게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다. 그때 후보분들의 말을 저희들이 이렇게 툭툭 뱉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튀어나왔던 이름이 김진애 박사님입니다. 진짜 김진애 박사님 입담이 참 좋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점들을 너무 말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공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 다음 주 주제를 미리 공지하셨습니다. 김우준 공장장은 왜 아파트를 싫어하는가? 인데요. 저도 아파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이 내용이 방송될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은 설날 연휴 첫날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설 귀성 특집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 경기대회까지 이 모든 경기를 치른 국가는 전 세계 5개국밖에 없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이 치러진 지 30년 만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생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뭐 연세가 좀 적으신 분은 두 번 더 즐길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요즘 잘 가져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번 치렀기 때문에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첫 순서였던 최문순 지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숙소 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KTX 기차 이용하면 당일치기로 동계올림픽 가능합니다. 저도 평창 어제 다녀왔고요. 그리고 기회 봐서 또 한번 가려고 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로서의 부탁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 8시 40분 맛과 멋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